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권한이 아닙니다.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어 오늘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 봤는데요.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의 경험이 많으시죠? 저도 검사고 경찰이었지만 이게 다른 영역이에요.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합니다. 대공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경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고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공수사,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권한이 아닙니다.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민주당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그분들이, 그런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에서 바로 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